안녕하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뚜룩 농사꾼 박동주입니다. 와탕카 시대의 박 PD, 오늘의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릅 싹을 언제 펴야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땅두릅 싹을 아직까지 비진 않았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런데 저희 동네 어떤 한 농가가 싹을 미리 빈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일주일 전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주일 전 그 이전에 예초기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남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싹 두릅싹을 베주면은 아 좋죠. 그렇지만 이게 미리 베주면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영상인데 9월 한 중순에 두릅싹을 베준 농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는데 아니 두릅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릅순이 너무 일찍 베줬을 때 이렇게 두릅순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10월 초? 10월 중순? 이때부터 두릅순 베주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꼭 날짜로 이렇게 뭐 10월 1일부터 작업해라, 10월 10일부터 작업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를 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첫 서리가 내리고 낙엽이 지고 순이 어느 정도 이제 안 보일 때 그럴 때는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일찍 이렇게 깎을 경우에 다시 두릅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점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린 거고 저희가 하는 방식이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올해는 10월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분들 10월부터 두릅싹을 싹 베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와탕카 시대. 지금이 무슨 시대? 와탕카 시대. 와탕카 시대의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PD였습니다. 그리고 땅두릅 농사꾼 박동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